안녕하세요. 오늘의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요, 부위복근 발차기예요. 부위복근 발차기를 하는 이유는 골반 활성화시켜주면서 코어를 강화시키는 차원으로도 이제 아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러닝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뭐 사이클, 수영, 뭐 다양한 종목에서도 이 동작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선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1000개 정도 하시면 딱 좋다 하는 말씀을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요. 의자에 거의 끝에 부분을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의자 끝에 앉았는데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허벅지 반 정도로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아래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가장 자세가 잘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위치예요. 저는 거의 꼬리뼈 쪽 부분으로만 지탱을 한 다음에 움직이는데 네. 이 고관절이라든지 이 장요근 부분이 아직 좀 더 활성화되지 않고 골반 쪽에 있는 뭐 대퇴직근 부분 그 다음에 뭐 직근 이런 부분이 좀 타이트하거나 약할 경우에 100개 정도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한 300개 정도는 그냥 합니다. 이미 한 50개 정도 했나? 그렇죠? 아래 위로 움직이시면 되겠고 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엉덩이와 무릎이 수평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이만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네, 이렇게 수평 위주에서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이때 허리가 무너지시면 안 돼요. 네, 저 바짝 세워서 기립근을 잡아준 다음에 기립근이 잡히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손을 뒤로 짚은 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손을 뒤로 짚었을 때 목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어깨가 나와 있으셔야지 목비근과 승모근에 대한 그 근육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의하실 점은 이제 무릎의 각도예요. 지금 제 무릎 보이시나요? 제가 굽혀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경직 상태에서 된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릴렉스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벅지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네, 타이밍도 늦고요.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지상에서 운동을 하실 땐 지금처럼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발목 관절도 보시면 제가 발끝을 몸과 멀리 떨어지게 있긴 했는데요. 발가락을 위로 내 몸 안쪽으로 오게 하면요. 이것도 또한 경직된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목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아래 위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또 생기죠? 이제 이 동작이 아래 위로 위치 이동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관절 작동하여 골반의 각도로 의해서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아주 좀 힘드네. 자, 이렇게 아래로 움직일 때 무릎이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릎 위주로 움직이시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또 곤란한 자세입니다. 네. 무릎의 각도를 형성한 다음에 아래로 움직이시는 거죠. 네. 한 300개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극이 이제 고관절 쪽으로 해서 대퇴직근으로 올라오는데요. 이쪽 부분이 엄청 많이 당기셔야 돼요. 네. 나중에 이 동작 자체가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까지 둔해질 때까지 가시는 게 이 V복근 피치의 V복근 발차기의 핵심 감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딱 진행되고 한 100개 정도 계속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순간적으로 다시 살아 완화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네. 스트레이트로 최소한 300개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500개 정도 하셔서 총 누적 횟수 1000개를 확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